마감의 정석으로 내일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양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상승했을 때보다 거래대금은 양대 시장 조금 더 실리는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오늘장에 10조 5천억 원대, 코스닥이 9조 4천억 원대 거래대금 실으면서 끝났는데요. 오늘장 마감의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바이오 중심주와 배터리,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가 저 PBR 관련주의 자금을 가져오는지 주목하자입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또한 차례 배터리주들의 전방위적인 상승이 또 보여졌고, 이후에 순환매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연일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툴젠이었죠. 삼성전자 관련주 가운데서 K시텍 같은 종목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좀 조정 내지는 소폭의 상승으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게 삼성 관련주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저 PBR 관련주들은 또 차익 실현 매물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의 구도 어디로 갈까요? 전략 주시죠. 네, 오늘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살짝쿵 늘어났거든요. 한 10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어제가 한 9조 5천억이니까 한 1조 정도가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죠. 근데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증가한 거니까 이제 매도 거래대금이 매수 거래대금보다 이제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를 쪼개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매도 물량이 나온 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집어드린 주식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원익, IPS, 솔브레인이거든요. 발주받은 애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AI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그냥 관망하시고 기간이 필요하다, 기간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종목 제가 딱 집어드렸잖아요. 얼마 이하에만 딱 공략을 하는 걸로. 그죠? 그리고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유동성을 좀 키우느냐. 그게 이제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저는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보거든요. 어제 88만 원 정도 급등 흐름이 좀 나오면서 오늘 한 1.28% 선 정도 눌린 흐름이 나왔는데 78만 원을 매수했으니까 계속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게 사면 유리한 거예요. 시장이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걸 반도체도 이렇게 하는 거고 배터리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자동차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물에 따라가면 유동성이 없는데 끝물에 따라가면 1년 고생해, 1년. 근데 고생이 주식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딱딱 공략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중심주 쪽은 이제 올해 내내 계속 할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나면 항상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매수 의견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18만 5천 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다. 시장에 등락 부침이 있을 수 있죠. 더 사야죠, 그러면. 그리고 시장에, 지금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HLB.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알테오젠. 이런 걸 지금 자리에서 추천할 수는 없죠. 그냥 부러운 거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뭘 인정하냐? 대장인 걸 인정을 한다. 낮은 판으로 계속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유한양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은 자금이 안 빠져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 중심주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찝어드린 주식, 딱 찝어드린 주식은 돈이 안 빠진다고요. 다른 애들이 빠지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시장의 머니가 한 10조 5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아무 기업이나 할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10조 가지고 지금 쪼개서 사야 되는데 전체 시장을 키우든지 그죠? 그러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유동성을 키워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돈안 빼요, 여러분. 봐봐요. 안 빼요. 삼성전기 안 빼요. 그리고 원익 IPS 안 빼요, 여러분. 발주받은 업체들. 돈 어디서 빼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에서 빼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번 잘 나갔었던 가온 칩스, AI 관련된 가습기 테마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된 테마를 불었던 애들, 이런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는 거고, 한미 반도체나 이런 애들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알 수가 없고 중요한 요인이 아니거든요. 얼마까지 빠질까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얼마까지 빠질 것이 왜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이격 좁혀지면 얘네들 다시 가거든. 그러니까 다시 잘 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반도체 이 주식들을. 어디부터?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부터.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은 기관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KC텍 54,000원에서 39,700원.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31만에서 283,000원. 하나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익, 그다음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다 매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번 구간에는 이격 축소가 핵심이니 삼성 쪽에 주 납품처가 있는 원익그룹이나 삼성전기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하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이 움직인다,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하고 금융지주사, 이거 꼭대기에서 따라가신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유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바로 이렇게 17만 원을 15만 원에 물리는 겁니다. 자, 급락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의견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 신고가 때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려라. 대한민국의 DNA는 수출주다. 자동차도 기다리는 거예요. 뭐 배당량의 영향이든 뭐든 어쨌거나 따라가면 안 되었던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파이를 더 키울 거였으면 자동차나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누가 자금이 붙어야 된다고요? 반도체나 바이오 중심주부터 자금이 붙고 배터리가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발이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다른 사람들 폭탄 맞고 계좌 다 까일 때 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쌓이면 수익이 커진다고. 자동차는 계속 기다리셔야 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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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2550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안 사! 기다려! 계속. 이해되죠? 대신 자동차하고 금융지주사 쪽 이 머니가, 자동차하고 금융지사 이 머니가 만약 저피바에 관련된 주식 아닙니까? 이 돈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꼬리를 달았는데 이 자금을 하이닉스까지 같이 동참해서 그냥 반도체판을 키우는데 바이오 주식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수익률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공략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여러분. 네, 배터리도 본격적인 저점 탈출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그룹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나마 하자면 이제 에코프로 BM 정도. 요 정도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뭐 자금이 더 퍼지면 조금 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650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동성 키우지 않으면은 이거 다 매매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중심주 이격 보고 할 건데 나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제일 먼저 공략 포인트, 그 다음에 바이오 중심주 포트 꼭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아 좀만 버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주도주들 나 사고 싶은데 그럼 2550 때 여기서 공략할 매매 현금 남겨놔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하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는 그 보유하신 분들 말고 신규 관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매수해야 돼요. 근데 포스코 그룹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비엔만.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요, 앵커님, 배터리는 네. 후발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배터리, 내가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럼 배터리에 몰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를 사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과 그다음에 바이오 중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매수하는 건 찬성인데, 이걸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만 사겠다, 이건 저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억을 굳이 다 배터리에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과 삼바 쪽을 한 7알 이상 놓고 나머지 3알 가운데서 한 15% 내외 정도를 배터리를 샀는데 아무거나 하지 말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거 위주로 차라리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황 최고라고 또 우리 경상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유동성이 없을 때 호재 나온다고 뒤따라가면 1년은 고생한다. 이격 조정과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전문가분들 저희 이 시간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격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네, 20일, 60일선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조정이 오늘 깊게 나왔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이었고요. 바이오주 1순위 그리고 삼전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 주목,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이제 순차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고맙습니다.